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라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미리 정복한 라합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동안 기도해 주세요. 135개 중학교 그리고 TCK 이제 우리 렘넌트들 어느 정도 자기가 갈 중학교가 이제 나올 때쯤 됐는데 이 부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 빈 곳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 미디어 팀이 굉장히 많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하고 있고 또 전도사님 도와서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말씀 흐름 그리고 훈련 흐름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면서도
미디어 팀 인원이 사실은 더 필요해요. 앞으로 해야 될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두고 마음을 담으시면 우리 이윤희 선생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미디어 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기도 제목에 그 땅 24를 두고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 내가 찾아 누려야 될 300지교의 3000제자 1만 성도, 우리 중등부는 반드시 여기서 70지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IUTC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 안에 서밋스쿨과 지혜스쿨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방송 시스템 교체,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알죠? 방송 시스템 교체를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남자들 중에서 내가 여자친구 있다. 다 전도사님을 닮아버렸네. 자, 그럼 여자들 중에 내가 남자친구 있다. 뭐 다 솔로예요? 다 숨기고 있는 건가? 자, 제가 여러분들 놓고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라면, 아니 그러면 이거는 내가 모태 솔로가 아니다. 손. 아니 뭐 다 모태 솔로예요? 오케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몇 명 사귀었어? 30명?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여자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 괴롭히는 대상이 여러분들보다 약한 애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여자친구 지켜주겠죠. 맞죠?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혹시 조금 어려운 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가서 도와주겠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또 왜 도와줄까요? 빨리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같이 더 사랑을 같이 함께 나누어야 되니까, 서로에게 집중해야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을 누가 사랑하시냐면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보다, 우리 선생님보다, 저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 문제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여자친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여러분들 바라보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라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두고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방황한다.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이 요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약 성경에서는 뭘 중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성막과 회막과 장막에서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라고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이렇게 누리라고 내용도 이렇게 다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걸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빛을 먹고 자랍니다. 빛.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 빛을 먹고 자라요. 빛.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렘넌트들에게 이 빛을 전달합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게.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 그 빛을 어떻게 전달하냐 내가 딱 말씀 속에 있고 기도하고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전달이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는 안 돼요. 그럴싸하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압니다. 흉내내는 복음인지 진짜 우리 선생님이 누리고 있는 복음인지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렘넌트를 만나기 전에 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빛을 먹고 자라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갔을 때 빛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낸다고 해서 렘넌트들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다 군대 보내지. 못하러 교회 와요.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렘넌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빛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빛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이 보좌와 소통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빛으로 누릴 수 있어요. 뭘요? 문제가 내가 보좌와 소통하는 그 순간의 문제는 나에게 답으로 와요. 답으로. 이게 빛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보좌와 소통하고 있으면 문제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위기가 보좌와 소통하면 이게 기회가 돼요. 이게 갈등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 어떻게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해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보좌 말고 내가 흑암과 소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흑암이랑 소통해버렸어.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말 알아듣나? 설상가상이라는 말. 눈이 왔는데 그 위에 또 눈이 덮친다라는 뜻이에요. 설상가상. 문제 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흑암과 소통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디랑 소통하느냐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 위기가요. 흑암이랑 소통하면 재앙이 되어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이 흑암과 소통되면 이게 끝나야 되는데 계속 지속이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영적 안테나 이렇게 여기 영적 안테나가 보좌로 향하냐 흑암으로 향하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내가 딱 보좌랑 소통되면 우리 안테나가 딱 어디 채널과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딱 나오잖아요. 보좌와 소통되어지면 답이 나오는데 내 안테나가 흑암과 딱 소통되어지면 내 생각 창세기 3, 6, 11 걸로 딱 소통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잘 알아야 돼요. 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자라돼요. 빛으로 다가와요. 그걸 보고 기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안테나가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터질 거 아니에요. 내 안테나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이거를 늘 확인하세요. 내가 혹시라도 또 흑암으로 가 있다, 창세기 3장으로 가 있다, 그럼 빨리 기도해서 보좌와 소통하셔야 돼요. 요셉이 뭘 잘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범사에 형통함을 누렸다. 요셉에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형통함을 누려요? 그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와 소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미디어 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일을 한다. 찬양팀, 성가대팀을 하고 찬양팀을 한다. 와, 씨, 여기 앞에서 찬양, 백싱어 찬양 부르는데 애들 안 불러. 안테나가 흑암으로 이렇게 쭉. 불신을, 나 다음에 못 쓸 것 같아. 이렇게 돼. 여러분들 안테나가 어디 있냐고. 오늘 또 숙제하고 있어. 숙제는 하는데 여러분들 안테나가 이게 흑암으로 이렇게 가냐 열로 가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내가 공부하면서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어디로 내가 지금 안테나를 잡고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실 기도만큼 좋은 축복이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자꾸 다 기도하면 돼. 우리 렘넌트들은 틀린 기도해도 하나님이 잡아가셔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잡아가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늘 안테나를 늘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이거를 아주 잘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밝고 똑똑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IQ가.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맨날 렘넌트 7명 7명 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와 가장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직접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고 라합은 소식만으로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라합처럼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라합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보고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다 여리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어떻게 거길 점령하냐. 반대로 라합은 보지 않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 영적인 원리를 두고 얘기를 하면 믿으면 보여요. 사실은 영적인 거는 믿으면 보여요. 반대로 안 믿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을 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으면 보여져요. 내 인생이.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다가오셨다라는 걸 믿는 순간 내 인생은 반드시 보여지게 돼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뭐 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안 보이거든. 안 믿으니까 나의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빠졌잖아요. 안 믿어서 안 보이니까 저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라 했는데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모세 죽이려고 하고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렘넌트들은 믿으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신앙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내 생각에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 가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진짜 이거 안 되면 우상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우상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정보. 먼저 받은 정보예요. 본인이 받은 정보. 이 정보가 뭐냐면 애굽과 홍해와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킨 이스라엘. 이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보. 한마디로 뭘 알았습니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알았어요. 이 열 가지 재앙이 뭘 의미해요?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린 사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알려고 열 가지 재앙 일으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설명하려고 열 가지 재앙 일으킨 거예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 바르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너희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인해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홍해가 있네. 언약 잡고 나아가는 그 길에 홍해가 가로막네. 그 길이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 앞에 어마어마한 아모리 족속들이 있네. 전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어떻습니까? 아, 오늘 고백했지만 하늘 위에 위에 하나님이시고 땅 아래에 하나님이시다. 이미 너희에게 준 땅이다라는 걸 이미 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준 정보가 있어요. 뭐냐?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뭐요? 간담은 녹았다. 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가면 그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은 사실 벌벌 떨고 있어요. 견고해 보이지만. 이 사실을 누가 모르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고 있었어. 하나님의 자녀들만 몰라요, 이 사실을. 그래서 라합이 이 중요한 정보를 준 거예요, 현장에서.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라합이에요, 라합. 자.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정보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면 막을 자 없다. 딱 이렇게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살 수 있는 증표를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표야. 라합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튼튼해도 난공불락의 성이라 불렸었던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뭘 달라고 했냐면 살 수 있는 중요한 증표를 달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으라고 해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있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사단한테 속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그게 뭐냐? 붉은 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아, 나는 파란색 좋아하는데요. 난 아니 나 한국 태극무늬 좋아하니까 빨강 파랑 할 건데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른 줄 막 무지개 줄 달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서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줄을 매달고 있는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이 축복을. 자, 이게 라합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하게 이 복음을 같이 그 애굽에서부터 체험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라합은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라합의 인생이 어디에 있었냐? 라합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내가 구원받고 끝난다가 아니라 그 언약의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관심 있는 게 뭐냐?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나는 커서 뭐 하지? 지금 이거 공부해서 나중에 내가 뭐 할 때 쓰지? 미래에 대해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래 캠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냐? 이 네피림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네피림의 사상과 생각들을 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바벨탑 쌓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요. 한마디로 너 공부 안 하면 네 인생 끝이야. 그게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바벨탑 사상. 그게 바벨탑이에요. 진짜 공부 안 하면 인생 끝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유튜버 중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얼마나 돼요? 그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데. 우리 여기 전도자들 중에서 꼭 다 공부를 잘했냐?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공부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고 바벨탑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속에서 뭐예요? 이 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두고 우리는 미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미래를 찾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냐면 언약이 우리의 미래예요. 언약이. 누구든지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리는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이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미래가 있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래. 이게. 그래서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공부를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잡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성취시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 언약이 있어야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나의 미래가 보여지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비전.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나중에 물이 마르고 뭘 해야 될지가 보일 거 아니에요. 물 마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단사코 했던 이런 비전들. 이 비전이 딱 보여져요. 이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오늘이 내일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미래가 오늘로 땡겨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캠프가. 뭐야? 나의 오늘이 미래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24시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보호자와 소통되어지면서 보여지는 거. 그게 우리의 미래 캠프예요. 그래서 미래 캠프와 기도 캠프가 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비전이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화려한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영적 안테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안테나를 내가 어디로 이렇게 할 것인가, 세상 아니면 보좌, 이거를 늘 신경 쓰세요. 이번 한 주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범사의 형통함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